자자 해질 때까지 뭐 3시간 정도밖에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. 그래서 항상 그렇게 빠듯한 시간에서 연습하다 보니까 아직도 연습을 많이 하는 선수라고는 얘기를 안 들어요. 왜 이렇게 연습을 조금 하냐. 왜 이렇게 많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. 연습 너무 안 하는 거 아니야. 너무 빨리 집에 가는 거 아니야. 빨리 퇴근하는 거 아니냐. 아, 나 오늘 할 거 다 했는데. 저는 그러니까 연습은 진짜 양보다는 진짜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100% 공감하시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만족하고 제가 오늘 해야 될 걸 했다고 생각하면 시간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. 목표를 세우고 그 시간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지. 아, 그렇구나. 네. 대학 입학도 특기가 아니라 그냥 공부를 하셔서 입학을 하셨다고. 아, 그래요? 네. 골프 특기를. 제가 이제 특기생으로 장학금을 받고 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. 그러니까 뭐 사실 미국 뭐 하버드대, 뭐 예일대 뭐 이런 데서 다 장학금 제가 사실은 다 왔어요. 왜냐면 골프를 잘 쳤으니까. 아, 하버드 예일했어요? 네, 네. 뭐, 뭐 콜롬비아 뭐 그죠. 근데 하버드인데? 그래서 제가 대학을 가느냐 아니면은 프로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를 되게 선택해야 됐을 때였어요. 고등학교 3학년 때. 네네네. 근데 이제 대학을 가게 되면 프로턴을 못해요. 장학금을 받고 가면. 네네. 네. 아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래서 보통 제 그냥 SAT 성적으로 그냥 장학금을 받지 않고 조금이라도 대학생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집에 가장 가까이 있는 네바다 주립대에 그냥 입학을 했어요. 아, 그냥 네바다? 네, 한 달 정도 다녔고요. 네. 네. 아, 그때 호텔 매니지먼트 했는데 그게 전공이라고 할 수도 없죠. 한 달 잠깐 하고. 그래도 호텔 들어가실 때마다 감회가 남다르시겠어요? 네. 내가 이거 감회하는 것 같아. 투어 다니시면서. 제가 호텔은 전문가긴 전문가인 것 같아요. 너무 많은 호텔 다니니까. 자, 이제 박세리 선수처럼 되겠다라고 이제 골프계를 잡은 10년 만에 그 US 오픈에서 우승을 했어요. 그죠? 그래가지고 최연속 기록을 갈아치웠는데 몇 살 차이가 났습니까? 박세리 선수가 21살 때 제가 만으로 19살 몇 개월에 한 것 같고요. 세리 언니가 20세 몇 개월에 하신 것 같아요. 그런 거는 우리 유리 씨가 또 정확히 네, 정확히 제가 정확히 조사를 해봤는데요. 네. 박세리가 정신 좀 놓쳤어. 네, 압박감 있는 거예요. 압박감. 괜찮아. 말이 길어지면 좀 또 압박감. 네, 박세리 선수가 처음 우승했을 당시 나이가 20세 9개월 9일이었는데요. 네. 우리 박인미 선수는 또 19세 11개월 7일이더라고요. 아하. 네. 세리 언니를 이기니까 기분이 좋으셨어요? 세리 언니를 이겨서 기분이 좋았던 건 아니고요. 네.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처음 우승할 때는 최연소 기록 보유자가 세리 언니인지도 몰랐어요, 사실은. 아하. 네. 그게 제 프로 데뷔 첫 승이었고 그리고 네네. 또 그게 너무나 큰 대회인 US 오픈에서 우승하니까 너무너무 좋았죠. 아, 네. 그러니까요. 그때도 우승할 때도 시큰둥했어요. 우승 끝나고요. 19세인데? 19세인데 시큰둥하게 뭐 이렇게. 아, 그때 그래도 이건 했는데. 이거 이겼어. 네네네. 네. 보통은 막 그 정도 19세 그 정도 하면 19세면 난리나지. 그럼요. 박세리 선수가 그 우승할 때는요 네. 그 아버님이 네. 뛰어 들어왔어요. 네. 그래서 끌어안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. 그래도 안 울었어요? 네, 안 울었어요. 왜 안 울어요? 눈물이 안 나요. 아, 근데 저 진짜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되게 잘 울어요. 아, 그래요? 네. 근데 왜 골프장에서는 안 울어요. 안 울어요. 저도 진짜 좀 눈물이 나고 뭔가 감동을 더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아, 좀 울어요. 네, 그러면 더 극적이니까. 그러니까. 근데 잘 안 되는 거 어떻게 억지로 할 수는 없고. 아, 그럼 영화는 어떤 영화 보고 울어요? 최근에 영화... 본 네. 거는 7번 방에서 엄청 울었어요. 그것도 비행기에서 본 거예요, 그거를. 네. 옆에 외국 사람 있고 막 이렇게 계속 우니까 막 너무 창피한 거예요, 막 이래. 미안한 얘기면 나면 전국 노래 잘하면 좀 울어요. 아, 비행기에서 그거 있었었는데. 비행기에서 그거 있었었는데. 그거하고 7번 방에서 뭐 있었는데. 제가 이번에 미국 갈 때 꼭 보겠습니다. 이번에 제가 꼭 저기... 오빠가 되게 재밌다고 저한테 보라고 계속 그럴 때 아니 오빠 나 7번 방에 선물 볼 거야 이러고 제가 이번에 꼭 볼게요. 저기 확 떨어진다. 정 떨어진다. 그죠? 네. 박세리 선수하고 친합니까? 그러니까 제가 존경하는 선배이기는 네네. 해요. 존경하는 선배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쉽게 다가올 수는 없는데 되게 잘해주세요. 저한테 항상 보시면 항상 신경 써주시고 항상 말 걸어주시고. 언제였어?
한 5일 됐어요.